안녕하세요, 독배이스입니다. 오늘은 알레바코폴로 LG 모델과 LM 모델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LG 모델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960년대 재즈 베이스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LM 모델은 1970년대 재즈 베이스입니다. 그럼 60년대랑 70년대랑 뭐가 다르냐? 일단은 간단하게 70년대는 애쉬 바디에 메이플 지판을 사용했고요. 60년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엘더 바디에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픽업 간격인데요. 쉽게 말해서 70년대가 여기 사이가 더 넓습니다. 60년대는 좀 좁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조그만 그 픽업 간격 차이에도 소리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비교해서 70년대는 이런 소리가 좀 나고 또 60년대는 어떤 소리가 또 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크 리듬이랑 그 다음에 슬랩, 그 다음에 발라드, 그 다음에 락비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비교할 건데요.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정보를 좀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녹음하면서 어떤 게 더 좋다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재즈 베이스에서 60년대 70년대 그런 비슷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슬랩 베이스에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나오는데요. 슬랩 베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주감은 70년대가 조금 더 슬랩을 연주할 때는 편한 것 같아요. 이 넥 쉐입이 일단 다르거든요. 70년대랑 60년대랑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D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70년대는 더 평평하게 사실 이게 정확히 그 팬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이 제작자가 만졌을 때 느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D넥이냐 U넥이냐 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 찾아본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느꼈을 때 잡았을 때 이게 평평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치시는데요 이게 조금 더 슬랩을 연주했을 때는 그리고 또 이 간격이 그래도 이쪽이 좀 더 이렇게 그 연주하는 느낌이 슬랩을 연주할 때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LJ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이게 되게 옹골찬 소리가 나거든요. LM 모델은 약간 하이 음역대 이렇게 플럭 같은 거 했을 때 탄탄하게 반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년대는 조금 더 밝고 하이가 좋고 60년대는 좀 뭐랄까 더 이렇게 옹골차면서 몰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이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연주했을 때나 이게 실제적으로 녹음해서 들어보시더라도 나는 60년대 LG 모델이 좀 더 취향에 맞는 것 같아. 나는 70년대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밀도 있고 이런 소리보다는 좀 이렇게 레인지가 넓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LM 모델이 조금 더 제 귀에는 편안하게 들려집니다. 일단 슬랩에서는. 다음은 펑크, 핑거 펑크 그 느낌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슬랩이랑은 다르게 핑거펑크를 연주할 때는 약간 이렇게 손 왼손이나 이런 움직 자체가 60년대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리적인 차이, 일단 줄이 이거는 섀도스키 줄이고 LM은 LG는 엘릭서 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줄의 그 특성도 좀 차지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음역대가 조금 더 이제 LG 모델이 핑거 할 때는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슬랩 할 때는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잘 안 들리거나 뭉쳐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 핑거 할 때는 확실하게 60년대 소리가 조금 더 뭐랄까 편안하게 잘 들리고 드럼이랑도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물론 두 개 베이스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베이스지만 출력, 프리앰프 출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14년도산이고 얘는 17년도산인데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프리앰프에 대한 변혁을 좀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은 이 LG 스탠다드 모델이 확실하게 녹음을 비교해봐도 좋아요. 근데 출력이 좋다고 뭐 소리가 무조건 좋다는 아닌데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LG 모델이 LM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뭔가 컴프레서나 이 게인을 좀 더 주면은 잘 어울려주는 느낌이고 단점으로 LG 모델은 자체 출력이 좋고 또 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컴프나 그 프리앰프를 줬을 때 LM 모델이 조금 더 이렇게 그 믹스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핑거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LG 모델이 좀 더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발라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역대 갔을 때는 LG 모델이 좋고 이런 고음에서 이렇게 뭐 베이스 라인을 할 때는 LM 모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고 참 이게 두 베이스의 그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베이스가 나눠진 것 같아요. 결국은 두 대 다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저는 연주했을 때 느낌 그립감 소리에 떠나서 연주했을 때 느낌은 LM 모델이 조금 더 귀에 편안하게 들리고 LG는 대신에 손이 이렇게 뭐랄까 이 넥쉐입이 그래서 그런지 이런 선들이 되게 움직임이 편하게 돼 있고 딱 덩어리 있는 소리가 나와서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LG 모델도 두 베이스 너무 다 이렇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뭐 라인이나 이런 거보다는 소리 중심으로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확실히 LG 모델이 조금 더 잘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킥이랑도 그렇고 이런 라인들도 이렇게 탁탁 너무 하이가 너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저음역대가 잘 나와주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70년대, 60년대 알리바코폴로 베이스 대표적인 모델 LM 모델과 LG 모델을 좀 나름 비교해서 연주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베이스가 좋다라 이런 것보다는 아 이 베이스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연주를 할 때 어떤 베이스를 사용할지를 결정하시고, 악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연주, 또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손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갑자기 뭐 플랫니스 베이스라든지 어쿠스틱 베이스라든지 콘트라 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손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 조합이 다른 베이스들도 성향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사실 이 비교한 영상이나 그 녹음 샘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럼하고 베이스만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다른 악기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게 더 듣기 편하게 들릴까, 사실 이런 게 정말로 실전적인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연주자랑 연주를 하고서 뭐 드럼 연주자나 기타 연주자나 뭐 키보드 연주자나 이렇게 베이스를 가지고 브랜드를 바꾸고 또 이 모델을 바꿔서 연주를 해보고 어떤 게 더 귀에 편안하게 들리는지, 물론 뭐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그 연주자가 갖고 있는 편안한 베이스 사운드, 다른 연주자가 들었을 때 좋은 베이스 사운드 소리에 대한 게 베이스 사운드를 좋아하는 게 좀 베이스 연주자랑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되거든요. 특히 녹음을 하라고 하거나 이러면 저는 굉장히 이 소리가 좋은데 결국에는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나 PD 하시는 분은 팬더 갖고 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뭐 포데라도 뭐 좋고 다 좋지만 어떤 뭐 강한 음악에서는 뭐 캔스미스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팬더 베이스를 기반으로 모든 기준을 엔지니어분이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인기가 좋은 거는 이제 섀도스키 베이스인데, 그 베이스도 되게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베이스 다 좋아하지만 유명하신 올해 그 경력이 많으신 엔지니어분은 일단 팬더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알레바 코폴로는 팬더 재즈 베이스를 기반으로 알레바만의 그런 개성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